안녕하세요. 플랜맨에서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유소정 역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예. 요즘 너무 시험을 자주 치르는 그런 기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정신병원 의사 역할을 맡은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플랜맨은 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가 뭔가 이렇게 코미디 같이 유쾌하고 재밌으면서도 또 이제 각자의 스토리도 있고 서로가 이제 치유해지는 그런 내용이 마음에 들었었고 무엇보다 소정의 캐릭터도 뭔가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해보지 못했던 캐릭터라서 굉장히 욕심이 났었고 또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은 정말 아닌데요 한정성 역할을 정재영 선배님 먼저 캐스팅이 돼 있으셔서 이거 근데 정말이에요 시나리오 읽다 중간에 여쭤봤는데 선배님이 이제 선택한 작품이라니까 좀 더 이제 하고 싶고 이런 믿음이 가는 게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읽자마자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플랜맨이라는 네. 작품을 받았을 때 그 정성 역할에 선배 나봐봐요 나봐요 아 선배님이 캐스팅 되셨다는 걸 듣고 굉장히 선뜻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끝까지 들어가 봐요 한국말이니까 근데 정말 제가 제 생각에는 단언컨대 정말 이 플랜맨의 정성 역할에는 정재영 씨가 단연 으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제 매니저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